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태민 씨 정말 팬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둘이 닮았어요. 이 사인의 뭔가 좀 진심 어린 이 편지를 꼭 좀 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아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태연 씨께 한 마디만 부탁드려드릴게요. 어, 태연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답장을 써야 되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소중하게 잘 간직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만나면 밥 사줄게요. 네. 오, 축하한다, 야. 네. 제가 정말 너무나 존경하는 네. 그를 수식할 수 있는 수식어는 없다. 바로 태민 선배님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와, 태연이 지금 심장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더 커지기 전에 얼른 태민 선배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배님. 네, 반갑습니다. 저 지금 너무 꿈만 같은데 혹시 꼬집어주실 수 있나요? 아, 꼬집어도 되나요? 네. 살짝. 네. 진짜요? 진짜요? 아, 너무. 네. 태연이가 제일 웃겼던 게 저희가 그날 사전 녹화를 했었는데 이제 태연이가 그때 앞에 사람들 인여끼리 저희 소리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태연이가 어떡하지, 진짜 프롬프터도 없고 옆에는 그가 있고 이러면서 그냥 그분이 있고 프롬프터도 없고 생방에다가 옆에는 그가 있었어. 아, 저 어떡하지, 날 못해 막 이렇게 그러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개인 무대에서 이제 태민 선배님의 무브라는 곡을 커버를 했었거든요. 아, 저, 정말요? 네. 네. 해가지고 이제 벌써 앨범을 두 장이나. 태민이는 처음 보는 거예요? 아니요, 방송 겹쳤었어요. 오, 알고 계세요? 네, 우리 저희 오, 알고 계세요? 네, 우리 저희 샤이니로 활동할 때 알고 계세요? 놀랐어. 좀 감사한 거야. 태민이가 나를 안 나는 거지. 그 두 번 겹치지 않았네요? 어, 맞아요. 그때 태민 선배님을 직접 보게 돼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를 제가 뭘 했는지 되게 다 잘 아시더라고요. 아주 깜짝 놀랐었습니다. 아, 드디어 이 시간이 왔네요. 저 템돌 강찬이 오늘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저의 영원한 롤모델 태민 선배님을 만나볼까요? 어서 아이고,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기다려주신 팬분들에게 인사부터 전해주세요. 네, 일단 이렇게 1년 7개월 만에 나오게 됐어요. 이제 팬분들 너무 만나고 싶었고 이렇게 사실 실제로 만나뵙진 못하지만 이렇게 곡으로서 무대로서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와우. 네, 마치 한 편의 스릴러 영화를 보는 듯한 신곡 크리미널은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제 크리미널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그 스릴러 뭔가 영화의 서사를 푸는 듯한 그런 느낌의 곡이고요. 그리고 퍼포먼스를 좀 같이 보면서 노래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와우.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신드롬을 예고하는 태민 선배님의 퍼포먼스 네. 아, 이 자리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막 사실 보여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도망쳐줘. Oh yeah. 71년 그때가 황금 돼지 예고. 그렇게 들었어요. 올해 우리 그 91년. 그 노래라, 노래라. 안녕하세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니 지금 네 새 앨범 나왔잖아. 네네네. 오, 어떻게 하셨어요? 알지, 매일 그 기사가 네가 지금 하고 막 태민 뭐 어깨 이런 거 난리던데. 감사합니다. 태민 안 돼. 응나는 뭐? 태민아 일주일 와봐라. 세상에 세상에. 보기를 처음 보는 겁니까? 아니요. 맞지요. 봤잖아 우리 그치? 네. 우리 라디오 때 그때 네, 다시 그때 나왔잖아. 네. 아, 그래. 오, 잘 지내셨어요? 야, 아, 선배님 지금 처음으로 담요 내려놓은 아까도 뮤비 봤어. 야, 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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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아까도 뮤비 원투. 원투. 언제 보였어? 봤다니까. 아, 다른 거를 눈에, 보고 싶은데 들어왔대요. 눈에 네, 들어왔. 다른 걸 네. 보고 싶은데 계속 저도 모르게 계속 태민 네. 극성맘 종현이 좋아가 왜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 아, 아주, 태민 아주 극성맘 종현이 네. 좋아. 예예. 예, 예. 아니 데뷔 전 연습생 때부터 함께해온 막내 지금까지 늘 잘 챙겨주는 모습이 좋아요. 특히 트위터에 올린 글들을 보면 완전 태민맘. 울 아들렘 너무나 잘하고요. 네. 아, 네. 사실은 진짜 종현 씨랑 넌 나의 태민 덕후. 넌 나의 태민 덕후.
웃음>